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완주 3도, 남원 5도, 전주 8도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대기가 건조해서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들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의 한 대학교가 새만금의 농생명부지에 대단위로 양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농민단체는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막대한 양의 양파가 시장에 풀리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새만금 509에 있는 농생명용지입니다. 드넓은 땅에 푸른 작물이 빼곡히 심어져 있습니다. 다음 달 수확을 앞둔 양파입니다. 전주의 한 대학교가 지난 2017년부터 연구 목적을 위해 심은 것으로 농식품부와 임대 계약한 면적은 50헥타르에 이릅니다. 인근 농민들은 농생명용지를 가득 채운 양파를 볼 때마다 걱정입니다. 막대한 양의 양파가 시장에 유통되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가 직접 시범 재배하는 게 아니라 외부 영농법인에 맡겨 재배하면서 농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연구 목적의 작물은 농식품부의 생산 실적을 보고한 뒤에 유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농림부에서도 어떻게 처분됐는가, 몇 톤 생산됐는가 근거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짓고 있는 농산물을 그대로 같이 생산하면 연구의 목적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학은 연구 재배 단지가 워낙 넓다 보니 절차에 따라 영농법인을 선정해 양파를 재배하고 있다는 해명입니다. 또 양파를 가공 공장에 일부만 유통해 시장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며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연구 재배 단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지에서 양파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 양파 농가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1년이 채 안 된 전주시 공영주차장이 건설업체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 특혜 논란이 있다는 점 보도해드렸었죠. 이 공영주차장이 도로로 바뀌게 되면 사고 위험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전주시가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재개발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중화산동의 상가 건물을 끼고 도는 도로입니다. 화산 신동 아파트 주민들이 20년 넘게 유일한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도로 바로 옆 공영주차장은 얼마 전 재개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전주시가 이 공영주차장을 재개발 건설업체에 매각하면 주차장은 도로로 바뀔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벌써부터 사고 위험을 걱정합니다. 새로 생기는 도로가 현재 아파트 진출입로와 연결되는 데다 새로운 아파트를 오가는 길과도 겹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길과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는 복잡한 갈림길이 겹치면서 운전면허 시험 굴절 코스를 방불케 합니다. 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 계획은 지난해 7월 교통 영향 평가를 포함한 전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로 바로 앞에 사는 주민은 이렇게 위험한 도로가 생기는 줄 통보받지 못했다며 반발합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주민들하고 1차적으로 대화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아마 탁상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는 교통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만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통량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낸 사항이잖아요. 이게 교통 전문가들이 6분이 참석해가지고 나름대로 다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취재진과 현장을 둘러본 교통 전문가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소로와 소로를 연결해서 아파트 부출입이 이루어지고 또 인접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도로에 교통 용량이 늘어나면서 소통 또는 교통 사고 위험이 크게 우려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전주시가 건설업체에 매각할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주차장이 도로로 바뀌면 사고 위험이 커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업소들은 주택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해 버젓이 불법 영업을 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 유흥업소입니다. 단속반이 문을 열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보입니다. 옆 방에도 외국인 여성 두 명이 손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날 하루 이곳에서 적발된 외국인 여성은 모두 12명. 60일짜리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러시아 여성들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이들을 고용하는 것도, 이들이 일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뭐 불법 고용해서 여성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예.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시작할게요. 이에 앞서 지난달 초에는 태국인 여성 4명을 역시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인근 유흥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소는 주택가에서 불과 2, 300m 떨어진 곳에서 버젓이 불법 영업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적발된 외국인 여성 16명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차이나 인도에 무분별하게 선전적인 전단지를 살포해서 저희들이 내사에 착수하여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외국인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치매를 앓는 80대 노인이 요양병원의 승합차에서 만 하루 동안 방치됐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한 요양원이 노조의 파업으로 80명에 가까운 입소자들을 한꺼번에 다른 시설로 옮기다 벌어진 일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89살 최모 할머니가 전주의 한 요양병원 차량에서 발견된 건 지난 4일 낮 2시쯤. 요양병원 측은 땀을 흘리고 있던 최 할머니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약 15분 만에 숨졌습니다. 우리 직원이 보니까 눈을 끔뻑거리시고 우리 직원들도 놀래면서 당황해서 원장님 바로 따라 들어가서 기대하셨죠. 최 할머니가 있던 지난해 요양원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 78명의 입소자를 전주의 요양병원 4곳으로 나누어 수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제가 이제 어르신 빨리 끝나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하면서 인사를 드렸을 때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이 병원은 차량 석대로 33명이나 단체로 이송하면서 뒷자리에 할머니를 두고 내린 뒤 24시간 만에 발견했습니다. 당시 낮 기온만 27도에 육박한 상황.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고 차량에는 짙은 썬팅까지 돼 있어 발견이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인 건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고 기사님도 확인을 하셨다는데 최고가 조금만 오고 뒤에 계시니까 우리 직원들이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총파업에 들어갔던 지난해 요양원 노조는 파업에 들어간 당일 오후 5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군에서 타결을 봐주겠다. 집회 그만하시오. 했으면 좋겠다. 이래고 우리 이제 집회를 그만두고. 경찰은 할머니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요양원 관계자들에 이어 전주의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한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율은 4%에 불과한데요.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전북대병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59살 김호순 씨. 올해로 21년째지만 연차는 15개가 전부인데다 퇴직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김 씨에겐 하루하루가 희망 고문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실장님한테 우리 계약했대요? 안 했대요? 항상 그걸 물어봐야 되고. 3년째 병원의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정종엽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하루 동안 건물 7동을 돌며 소방시설을 일일이 점검해야 하지만 직원은 정 씨를 포함해 3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들한테 희망보다는 절망을 자꾸 더 주는 것 같은 또 희망 고문을 계속 주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갖고 있죠.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전국의 국립대병원 13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5천여 명.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1단계 사업장이지만 전환이 이루어진 건 부산대병원과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의 근로자 200여 명이 전부입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뭐 강제복귀의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계획에 대비해서 이제 중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지도권 설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한다지만 단계가... 노동단체들은 정부가 미온적이라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딱 명확하게 지금 현재 교육부나 정부가 정규직화 시켜라라고 하는 한마디면 되는 건데 그 한마디를 안 해줘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전북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290여 명은 앞으로 2주 동안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제89회 춘향제가 오늘 개막해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장수군이 농업인 중장비 자격증반과 생활용접 7기반을 운영합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제89회 춘향제가 광한춘몽 사랑에 빠지다를 주제로 오늘 개막해 닷새간 이어집니다. 남원 광한루원과 요천 일대에서 진행되는 춘향제에는 춘향선발대회와 퓨전 국악공연, 신관사또 부임행사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가 열립니다. 전통 공연은 물론이고 퓨전 공연, 또 현대 공연, 또 대중이 좋아하는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어 아마 오시면 정신 못 차릴 만큼 재미있을 겁니다. 익산시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쓰레기 봉투와 하수도 사용료 인하에 이어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내립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부터 승용차 기준 2만 9천 원인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2만 5천 원으로 14%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수군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중장비 운전 자격증반과 생활용접 실기반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12주 과정으로 다음 달까지 운영하는 자격증반에는 현재 3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계고등학교 교사 3명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하여 농축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농업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창군이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한 2030 도시농촌 청년 캠프에 귀농을 원하는 80여 명의 도시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청년 캠프에 참여한 도시 청년들은 귀농 경영 마인드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귀농에 성공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 최근 2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주의 한 사립학교 관리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전주의 한 사립학교 관리자 56살 A씨가 진안군 상전면의 친형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가족들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으며 발견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에 미루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18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장수 배대레집 대책위원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와 장수군이 장애인 시설인 배대레집의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최근 배대레집에서 장애인 폭행과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 사태가 드러났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과 재단 이사회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자림원에 장애인 고용연수원을 유치하겠다고 하자 자림복지재단 민관대책협의회 민간위원들이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자림원의 활용 방안은 민관대책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